한 조사에 따르면은 이 양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그 심혈관지라든지 뇌졸중 발생률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근육력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그게 거기서 이제 염증 물질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돼요. 그 염증 물질이 거기만 분비가 되는 게 아니라 혈관 쪽에도 염증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심혈관지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발생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. 그래서 그게 근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. 사인 중에 하나죠. 네.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손에 힘을 좀 늘려야겠네요.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네. 그래서 이제 그 손에 힘을 늘리는 방법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제가 오늘 이제 그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그 2종 세트를 준비했는데요. 오른쪽하고 왼쪽. 먼저 오른쪽부터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오. 고무줄이요? 네, 고무줄이죠. 네. 사실 이 고무줄을 가지고 그 다섯 손가락에다 이렇게 넣었다가 오므렸다가 네. 이제 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제 또 손도 따뜻해지고. 아니 근데 그렇죠. 이게 운동이 네. 된다. 왜냐면 이 잡는 운동은 우리가 그래도 좀 해봤는데 맞아요. 이걸 이렇게 섬세하게 바깥쪽으로 어. 미는 운동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미세한 근육들이 움직이는 게 좀 느껴져요. 네. 이렇게 두 개, 세 개로 하면서 그렇죠. 좀 늘려나가니까 또 좋으네요. 두 개? 뇌가 건강하신가 봐요. 뇌가요? 네. 굉장히 잘 하시는데. 아, 그런 거예요? 이게 첫 번째 방법이죠? 네. 네. 그 다음에 이제 네. 두 번째 방법은 신문지? 네, 신문지입니다. 요걸 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가 요거를 이제 그 접어갖고 작게 골프공 모양까지 좁으면 이거 자체가 이제 그 힘이잖아요. 아, 그걸 아주 아주 작게 꾸미는 거군요. 네. 그래서 이거를 사실 그 남아공의 어떤 골프 선수가 자기의 이제 손에 이제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. 아, 그래요? 고무줄은 네. 약간 이제 좀 밖으로 미는 운동이었다면 네. 신문지는 이렇게 좀 그죠? 안으로. 네, 안으로 이렇게 쫙. 가정 없이 쫙. 저 힘세요. 제가 제일 작게 만들어 볼게요. 어머, 이게 힘이 어머. 여기서부터 잘 안 내요. 들어요. 그렇죠. 누구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? 잘 안 되는데. 자, 신모씨, 신모씨. 와, 골프 맞습니까? 오, 나름 조경수 씨도 작은데요. 작은데? 이길라고. 진짜 유치하다, 남자들. 무슨 신문지 입고 작게 하는 거. 나는 이거 근데 왜 땀나죠? 살짝. 진짜 땀나요? 땀나요. 운동량 되게 많아요, 이게. 오, 야, 이거 진짜 운동이네. 고무줄 할 때랑은 또 다른 느낌으로 근육이네요. 이거는 뭐 뇌졸중인 걸 떠나서 절인 손인 걸 떠나서 그냥 전체 운동이 다 되는 것 같은 느낌.